Any ideas?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네. 한 말 안 하셨어요. 지금 허리는 맞아요. 허리는 맞고요. 옷이 옛날 옷이라 네. 지금 여기 품도 크고 허벅지도 네. 크고 기장도 네. 크고 전체적으로 큽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스타일로는 기장이 너무 길어요. 이게 네. 품도 크고 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네, 어울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뒤에 밑에서 바닥이 닿지 않게 그 한 1cm 정도만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이 지금 너무 넓거든요. 요즘은 뭐 이게 9인치짜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주름이 있어서 허벅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근데 배가 있으시니까 뒤쪽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계시면은 이렇게 하면 오시죠. 약간 주름이 벌어지면서 앞에서 보면은 약간 편하게 계십시오. 그대로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보면은 허리니를 한랑한 입으세요. 약간 큰 것 같은데 배 월쭉하지 말고 팬이게요. 네. 아침 잡수셨나요? 네, 뭐 수박 좀 먹고 왔어요. 아, 그럼 허리는 원래 편하게 입으세요? 이렇게? 약간 편하게 입으세요. 아, 그럼 허리를 안 맞게 안. 네, 허리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허리는 그대로 가고 뒤쪽으로 줄일 거예요. 이것은 옆에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옆에까지 줄이면 좋겠지만은 뒤로만 줄이면서 이제 폼이 나게끔 제가 옷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보십시오. 근데 힙이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원래 힙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재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남습니다. 지금. 예. 이것을 지금 쳐내야 되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가만히 대답 안 하고 계셔도 제가 잘 알아서 주겠습니다. 지금 상체가 이렇게 좀 뒤로 제껴지셨잖아요. 근데 이 옷이 어디서 나온 옷이냐면요. 삼성 갤럭시에서 나온 옷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톱을 달리는 제일머리 삼성 갤럭시죠. 근데 이거 보면 겉감이 100%거든요. 모 100%. 통으로 들어있고요. 이것은 봄, 한 여름을 빼고는 다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집에다 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옷이 지금 잣대밭대 이렇게 하죠? 옆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소매도 이렇게 뒤로 지금 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소매가. 소매 기장도 지금 가만히 들어주시오. 약간 깁니다, 이거. 이제 어깨를 쳐내면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소매 기장은 그대로 가고요. 지금 소매 통이 너무 커요. 이렇게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지금 통을 5인치 반으로나 5인치 4분의 3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멋을 끼어 입는다 그래도. 뭐 양복 속에 와이셔츠하고 뭐 내복 얇은 거 입어도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응? 앞으로 이렇게. 응? 지금 어깨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깨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쪽하고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옛날 옷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제 사장님 어깨 같은 경우는 앞 가슴이 이렇게 좀 펴진 편이라 거기에 맞춰서 옷을 줄여야 돼요. 줄일 때. 막무가내로 기본적으로는 것만 이렇게 줄이면 안 되고요. 체형에 맞게끔 재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옷이 잘 몸에 맞고 안 맞고 그럽니다. 그 방법을 제가 재단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5cm, 1.3mm 정도? 아프면 적으니까 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슴이 좀 새가슴 쪽이라 사장님이 이것을 쳐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굵잖아요. 새가슴이라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할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남는 활동량인데요. 너무 많아요. 이게. 활동량이.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쳐놓으면은 나중에 운전할 때 불편합니다. 앞으로 안 가니까. 뒷부분은 여기서 많이 안 치고 한 5mm 정도만 치겠습니다. 쳐내고, 여기가 이제 많이 채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여기, 여기는 왜 채이냐면은 이 아모리 돌아가는 선이 양이 많아서 이게 채이는 겁니다. 이거 쳐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여기도 지금 남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이게 제일 되게 잘 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울잖아요, 여기가 채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울면 안 됩니다. 여기를 파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동도 많이 큰 편도 아니고요. 상평, 이게 상동이 전체 크면은 이쪽에서 앞판으로, 앞판 이쪽으로 더, 이 앞판 새끼판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으로 줄여야 되겠지만은, 이쪽으로 줄여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상동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끼판 사이바가, 사이바 쪽을, 이쪽을, 이쪽은 그대로 살리고요. 여기를 파내면서, 살려주고, 뒷판 쪽으로 줄이겠습니다. 뒷판 쪽으로. 1cm만 줄여도, 이 옷이 입었을 때 확 틀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힙 끝나는 부분이 원래 기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길게 안 입어요. 이게 연미복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때 한번 줄여보면 여기가 지금 남자의 힙이 끝나는 부분인데 이렇게도 그래도 길잖아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약간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면은 너무 또 짧아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4.5cm 정도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4.5cm 여기는 한 5cm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수평이 맞는데 여기 이렇게 좀 돌려보시죠. 손을 약간 대시고 그래야만 이 수평이 옷을 입었을 때 이게 편편하게 떨어져야지 지금 체형이 다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체형에 따라서 옷이 기본 체형에다 맞춰놓은 옷이고 이것은 기본 체형에다 맞춰놨기 때문에 옷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장님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고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수평이 이렇게 맞았잖아요. 앞에가 약간 내로운도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4.5cm, 5cm, 4.5cm. 3cm, 2cm, 1cm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잘 맞춰서 줄여야 되겠죠? 잠깐만 뒤로 한번 들어봅시다. 품이 약간 크나요? 낭낭한 게 하기 위해서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요즘은 나이를 먹었어도 조금 타이트하다 그런 식으로 입으면은 조금 입으면은 조금 젊어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가보십시오. 앞으로 편안하게 네,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벌려고요 지금 옷이 어쩐지 그래서 소매선을 이동해야 되겠고요. 이제 고쳐가지고 놔두면 옷이 이 정도 벌어질 거예요. 고쳐놓으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의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어제 이걸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어제 이걸 입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허리는 줄이지 않을 거예요. 허리는 넉넉하게 입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커요. 여기가 엉덩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보면은 엉덩이를 찍었는데도 엉덩이 크죠? 주름이 옛날 거라 이게 1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인치죠. 여기 반인치씩에서 2인치, 1인치, 3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굉장히 커요, 옷이. 이렇게. 그래서 뒤쪽으로만 줄이는데,
예, 이렇게 주름을 빼면 되는데, 빼고 여기다가 1인치 주름을 넣고, 이건 빼버리고, 하면 이쪽으로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좀 나이가 드셔서 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서 그대로 하는데 허리는 그대로 갈 거고요.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허벅지하고 기장도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죠. 이렇게 기장도 좀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름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허리도 그대로 갈 것이고 엉덩이는 이만큼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의를 보면은 근데 이것이 한 그러니까 한 7, 8년, 한 10여 년 된 옷 같아요. 근데 얼마 입지 않아 가지고 옷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깨를 이 정도 칠 겁니다. 이렇게 1.5cm, 여기는 한 1cm, 5mm 이렇게 해서 품은 그렇게 낙낙하지가 않는데 진동이 이거 보면은 너무 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재단하면서 할 거고요. 이 품이 좀 커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품이 크잖아요. 이렇게 상동은 맞는데 뒤품이 좀 커요. 그래서 뒷품만 뒷판으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를 이 허리선하고 이건 뒷턱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엉덩이 끝나는 부분에 이게 와야 되는데 이거 해놓으니까 엉덩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연미복처럼.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양을 봐서 줄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 5cm 정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수평을 보면 수평이 맞아야 돼요. 옷을 만들었을 때 입었을 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여놓으면 주머니가 너무 적잖아요. 여기가 이 폭이 지금 이 상태하고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맞춰 버리면 그럼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간격하고 얘기가 좀 커야 되겠죠. 예. 앞에가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찍지를 않고요. 설명만 하고 손님이 입었을 때 그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 영상을 모니터에 양쪽으로 띄워가지고 고쳐 놨을 때 손님이 사진 찍어 준다 그랬거든요. 동영상을 찍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치기 전하고 후를 동영상으로 해서 작게 고치기 전 고치기 후 그렇게 해서 그것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바지는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주름이 전혀 돌아가고 그런 거 없죠? 안쪽으로만 달았거든요. 안쪽으로만 줄였거든요. 입으면은 안쪽으로 해서 뒤만 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래도 뒷판이 좀 크죠? 이 왁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바지 입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끝이 났고요. 상의를 하는데 상의는 영상을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만 하고서 뜯어놓고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요 이렇게 보니까 6인치 4분의 1이잖아요. 6인치 4분의 1이면 굉장히 넓는 겁니다. 요즘은 5인치 반, 조금 크면 4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은 등치가 좀 있기 때문에 5인치 4분의 3, 한 반인치 정도만 쳐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커요. 소매통도. 소매통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줄일 거고요. 어깨. 이게 제가 지금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어깨. 항상 줄일 때는 소매 산하고 이동선. 어떤 옷은 4분의 1, 여기밖에 안 되고 반인치 되는 거 있고, 근데 여기서는 1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선이 1인치니까 이동선을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소매 기장은 안 줄이니까 표시가 안 돼 있죠. 이제 기장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품도 줄여야 돼요. 품을 줄인데 지금 진동이 너무 지금 여기가 얇아서 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일 거고요.
여기는 약간만 허리선은 뭐 이거 여기는 뒷판 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약간만 1cm나 되겠죠? 일단 참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만 해놓습니다. 그 재단할 때게 이제 봐서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여기도 한 대를 해야죠. 그리고 이건 빼버립니다.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는 체형이 좀 특이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표준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 놓은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빼고 밑단 뜯고 소매 뜯고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뜯어낼 겁니다. 뜯어내고 이렇게 지금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뒷판은 여기에서 엮이는 반드 돼야 됩니다. 반드 하고 이렇게 자를 돼야 됩니다. 자를 댈 때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뒤에는 옷을 입었을 때는 뒷판은 여기는 반드 돼야 됩니다. 항상 약간 차이 나죠? 꺾을 때게 여기에서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옷을 고친 겁니다. 지금 이 옷을 고친 건데요. 이거 지금 마네킹 입혀봤어요. 고쳐가지고 지금 이 상이죠? 이 상인데 이렇게 고쳤습니다. 제가 기장 줄이고 어깨 줄이고 뒤에 소매가 이렇게 뒤에가 많이 남았었잖아요.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이것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 팔통 줄이고요. 여기 소매 부리 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상을 전체적으로는 안 찍었고요. 이 고친 모습만 만들어 가지고 뜬 거하고 처음하고 끝만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괜찮죠? 새 옷 같습니다. 고쳐놓으니까. 지금 이 옷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옷이. 이 옷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팔통이 이런 뒤가 많이 남았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쳐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것은 다른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것은 다른 영상을 보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손님이 지금 입고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나중에 옷을 찾아갈 때 손님이 영상을 좀 찍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치기 전하고 고친 후하고 모니터에 양쪽으로 띄울 겁니다. 제가 띄워놓으면 보시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잘 고쳤는지 방법은 포인트는 뭔지 제가 만드는 방법은 찍지는 않았지만은 설명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다. 소매는 이 부분이 제일 이동선이 소매 이동선이 제일 중요하고 소매산하고 돌아가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일자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매가 뒤를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활동량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 이 옷도 여기가 많이 채했는데 제가 진동을 좀 파냈습니다. 한 1c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를 진동이라고 그럽니다. 진동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래서 진동을 여기가 많이 채해서 이 소매를 보면 여기가 많이 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쳐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들 양복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복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만 올리고요. 양복을 하면서도 좀 비슷하게 좀 새로운 옷들 디자인들 다른 옷의 디자인 밍크도 마찬가지고요. 가죽 잠바도 마찬가지고 부스다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런 것들은 새로 하는 것은 자세하게 올리고 양복처럼 이렇게 여러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빼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옷이 고치셨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아,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쏙 드십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서시면은 소매가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예. 이제 그것을 지금 잡아서 여기에 거의 안 울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소매 기장도 줄였고요. 이제 여기 뒤에 처지는 것도 사장님은 체형이 이렇게 좀 제껴진 체형이라서 앞에는 적게 줄이고 뒤에는 많이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잘 떨어진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예. 그럼 저 화면 보고 얼굴은 안 나와요. 예, 여기까지만 예. 나오거든요. 예. 어제 마음에 드십니까? 예예 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상의 벗고 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예 어째 예. 네. 바지도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이건 이제 주름을 예. 연세가 있으셔서 주름을 빼면 수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 주름을 안 빼고 뒤로 줄였거든요, 제가. 예. 근데 뒤로 줄였는데 허벅지 우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예. 좀 옆으로 뒤로 한번 돌아보죠, 옆으로 한번. 제가 봤을 때 이게 바지를 입었을 때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이 허리선하고 이제 힙선하고 허벅지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자연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딱 조이게 입으면은 나이든 사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했는데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예. 예. 다음에 또 드리십시오. 예예. 예. 어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